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최나연입니다. 많은 선수들이 현재 유럽 쪽에서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메이저 대회들에 참가 자격이 안 돼서 못 나갔어요. 근데 아이리시 오픈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갈 수 있었는데 그 한 대회만 거기까지 이제 가기에는 사실 비용이 비행기 값만 한 6,7천불 나오더라고요. 왕복 티켓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대만 하러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타선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유럽 대회 하는 동안에 저는 베가스에서 쉬었어요. 그래서 거의 오프시즌이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9주 동안 제가 대회를 하나밖에 안 하고 계속 대회가 없는 상태여가지고 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원래 최나연 같았으면은 뭔가 계획 세워가지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은 계획도 없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고 연습은 거의 매일 가는 편인데 베가스가 아직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울 때는 거의 진짜 온도가 44, 5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더운 날에는 그냥 집에 차고에서 연습하고 사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찍는 거는 사실 운동선수니까 더 운동 열심히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막 좀 뭔가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에는 강아지랑 놀고 강아지 교육시키고 강아지 밥 주고 소변 대변 치우고 그냥 저도 여기 앉아서 이제 그냥 좀 별 생각 없이 강아지 보면서 이렇게 하루 시작하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밤에도 9시, 10시에도 집 밖에 나가서 한 30분, 40분 산책하고 나오고 제 삶이 지금 되게 여유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빡빡한 스케줄만 살다가 아무튼 너무 좋아요.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테리 앉아. 테리 앉아. 옳지 잘하네. 옳지 잘하네. 애기예요, 애기. 아직 6개월 조금 안 됐어요. 지금 현재 2.4kg예요. 좀 커 보이실 수도 있는데 털이 좀 쪄서 그래요. 털이 쪄서 요즘에는 시합장도 계속 다 데리고 다녔어요. 골프장에서 아주 인기쟁이입니다. 인기쟁이. 오늘은 사실 큰 컨셉은 없어요. 그냥 요즘 하루 일과가 그냥 이렇고 그리고 그냥 미국 골프장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국 골프장 클럽하우스라든지 락커 그냥 그런 거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차이 이런 거 그냥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그냥 연습하는 거는 거의 뭐 많이 보셨으니까 정말 조금만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잘 해먹고 그러고 좀 쉬고 있어요. 저한테는 오프시즌 같지 않은 오픈시즌이라 테리랑 이제 있고 트레이너랑 필라테스 계속 하고 있고 맛있는 거 해먹고 그냥 그렇게 미국을 조금 더 즐기면서 미국 생활을 조금 더 즐기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이따가 뵐게요. 저는 이제 밥 먹고 준비하고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 저는 지금 이제 연습하러 나가고 있어요. 미국은 골프장이 한국하고 조금 이런 시설이나 문화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사복을 입고 골프 옷을 이제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서 락커에서 갈아입고 라운드를 하시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골프 옷을 다 입고 락커를 잘 사용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락커가 있는데 아마 락커를 사용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안 써요. 복장도 여자 아마추어 분들은 진짜 레깅스, 치마, 뭐 짧은 거 아니면 나시 그리고 골프화 중에서도 이렇게 샌들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샌들 같은 거 그냥 신고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집 앞에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슬리퍼 같은 거 신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크게 복장에 있어서는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문 골프장은 아직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자들은 출입이 안 되는 그런 골프장도 있고 그런 공간도 있고 클럽하우스 내에 그런 골프장들이 아직 있지만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이제 진짜 편하게 가족들하고 즐기고 친구들하고 즐기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국에 비하면. 그리고 골프장 미국의 골프장은 프롬트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프로샵에서 다
체크인 하고 거기서 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카드키 같은 경우도 거기서 그냥 받고 뭐 식당 같은 것도 되게 그냥 캐주얼한 분위기로 되어 있고 샤워 시설도 뭐 사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냥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 그린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돈을 안 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 예상은 100불에서 150불 사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PGA 선수라고 해서 뭐 미국의 모든 골프장이 무료는 아닌 것 같아요. 골프장 측에 연락을 해서 제가 누군데 혹시 골프장에서 연습 한번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부분 오케이 해주는데 이제 아무래도 바쁜 데는 조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답을 듣기도 하죠. 한국은 선수라고 해서 미리 연락해서 무료로 칠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도 이제 거의 정가를 다 내거나 KLPGA 정회원 회원인 프로들은 세금 면제를 받을 때가 있고 오히려 한국이 저도 확실히 골프를 치기에는 값이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좀 이따가 골프장 아주 잠깐 슬쩍 한번 보여드릴게요.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제 이름도 있습니다. 샤워 시설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수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다니엘도 있네요. 다니엘. 소연이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다시 오늘 좀 많이 더워요. 더군다나 제가 거의 원래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왔기 때문에 3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미가 많이 생겨가지고 붙여야 돼요. 선크림 필수죠, 필수. 원래 반바지 잘 안 입어요. 팬라인도 싫고 제 생각에는 제 다리가 예쁜 것 같지 않아서 안 입는데 긴 바지 입으면 여기 너무 바지가 다리를 휘감아서 앉았다 일어났다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크림 항상 반바지 입고 바르고 이런 모자도 꼭 쓴답니다. 비를 안 타게 하기 위해서 두 개 써요. 두 개 타면 안 되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도 타는데 얼마나 타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끝. 퍼트 연습 다 했고 이제 연습장에 공을 치러 갑니다. 중간에 퍼트 연습하고 있는데 그 PGA 투어 선수 중에 스캇 피어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와서 그냥 이제 말 걸어주셨어요. 골프 잘 되냐? 올해 성적이 어떠냐? 만약에 안 된다면 뭐가 안 되냐? 이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 여기 며칠 더 있으니까 몇 주 정도 더 있으니까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연락하고 물어보라고. 이게 사실 그렇게 말해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랑 거의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고 한 조로 그냥 이렇게 묶여서 한두 번 친 게 전부인데 안부 물어봐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만큼 해줬다면 저도 꼭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네요. 연습장입니다. 연습장. 이렇게 피라미드로 아마추어들도 칠 수 있는 공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프로들은 저희가 직접 대회 때 플레이하는 공을 요청을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해줘요. 그래서 프로브이원 X로 연장해서 이렇게 칩니다. 지금 한참 더울 시간이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커. 지금 여기 파3 180야드 뒷바람에서 이제 5번 하이브리드 쳤는데요. 제 공은 여기 떨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안녕히 가셨습니다. 95야드에서 공 4알 쳤는데 두 개는 이거고 저기 있어요. 이거 벙커 연습하려고 오늘 벙커를 많이 안 했어. 아, 계획이 있지? 네. 오늘 하루 많이 때렸는데 우리가 원래 항상 연습 끝나고 가는 코스 오늘도 가야죠. 아, 거기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 그 저희가 이제 몸에 좋은 거를 이제 찾다가 생과일 주스 스무디? 생과일 스무디를 찾았는데 모바가 있어요. 모바. 버블티 아시죠? 버블티. 설탕 덩어리를 먹으러 갑니다. 이제 당이 떨어져서 먹어야 돼. 어, 그거 먹으면 진짜 눈이 이렇게 떠지지. 아무튼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고! 고고싱! 이거예요, 이거. 망고 클라우드. 모바를 넣지 않을까,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당이 좀 필요하니까 뱃살이 좀 나오더라도 먹어주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지금. 트레이너가 좋아하는 거는 스니크피치예요. 이거 다 진짜 과일로 만들어서 진짜 맛있어요. 혹시 베가스 오실 일 있으면 여기 한번 들려보세요. 여기는 모바를 3시간마다 만들어서 모바가 아주 신선해요. 밥 먹어요? 테리야, 시야 있어? 너무 좋아서? 아우, 아프다. 어, 시. 야, 시를 누워서 하는 게 어딨어? 이거 은가가 이거 뭐야, 이거? 은가를 왜 이렇게 움직이면서 쌌대? 저희는 이제 밥을 먹습니다. 미너매운탕이에요. 저번에 포장해온 게 있어가지고 미너매운탕 데워서 먹고 돈가스 튀겼습니다. 네, 돈가스 소스 파는 것처럼.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TV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해가지고요. 네, TV 앞에서 항상 이렇게 소파 두고 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직 저의 하루 일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고 저녁에 산책도 나가야 돼서 네, 샤워는 이따 자기 전에 할 거고요. 우리 테리가 여기서 놀고 있어요. 테리 이거 좋아? 테리는 손을 참 잘 써요. 테리. 오케이. 너 되게 시크하게 했다 지금. 완전 개판이에요, 개판. 테리야, 오, 재밌어? 그렇게? 와, 테리는 장난감이 몇 개예요? 장난감이 몇 개요? 우와, 엄마한테 걸리면 진짜 난리 난다, 나는 이거. 테리. 아, 물었어. 어! 내가 무서워. 뭐지? 테리의 산책을 마지막으로 하루의 일과가 끝나요, 요즘. 그지? 어, 뭔가 한다. 그냥? 뭔가 할 것 같은데? 어, 뭔가.
그거 자세 잡지 않았어? 그러게. 카메라 때문인가? 보통 9시, 10시에 이렇게 산책 나와서 이제 샤워하고 넷플릭스 한두 개 보면 이제 뭐 12시, 1시에 자는 거죠. 뭐. 가자. 누가 누굴 산책시키는 건지. 누가 누굴 훈련을 시키는 건지. 그러니 스트레칭 하셔야죠. 뭐. 스트레칭? 해야지.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하고 올게. 어머, 웬일이래? 스트레칭 여기서 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안녕. 그게 무슨 스트레칭이에요? 여기 스트레칭 모드가 있어. 테리들 놀래? 스트레칭 모드가 있다고요? 네. 여기 알아서 스트레칭 해주니까 전신으로. 아, 오늘 하루만. 오늘 힘들어. 테리 샤워 시켜가지고. 자, 스트레칭 중이십니다. 간다. 여기를 엄청 눌려. 괜찮나요? 허리 약간 힘들긴 해. 아, 아무튼 오늘 하루의 일과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열심히 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날은 덥지만 되게 힐링하면서 잘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곧 시합이 오는데, 다가오는데 연습은 또 그 코스에 맞게 연습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여기 있는 동안은 이 정도로만 연습하고 몸 안 아프게 운동이나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네, 이렇게 좀 잘 쉴게요. 그래도 되죠? 아무튼 지금까지 오늘 하루 모습 보여드렸고요. 처음으로 테리도 인사 시켜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클로징 멘트를 하시네요. 네.